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이세요? 네, 어느 종목이세요? 종근당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11만 6천 원에 지금 10%거든요. 네. 근데 제가 네. 4년 전에 네. 20만 원에 지금 사놓은 게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네. 지금 다른 계좌에다가 지금 멘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놨거든요. 와, 네, 네. 이게 얼마까지 가려는지. 궁금해서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종근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평가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타 제약바이오 중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게 이제 종근당 많이 말씀드렸고 한미약품 말씀드렸고 유한양행 말씀드렸고 셀트리온,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안에서만 이제 매매하면 돼요. 근데 이제 종근당 같은 경우는 실적 베이스가 되게 좋거든요. 그다음에 네. 이제 그 파이프라인도 괜찮고 그런데 이제 많이 저평가돼 있어요. 그 이유는 네. 이제 약간의 이제 지배 구조의 영향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그 강력하게 줄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약했었어요. 근데 이제 네. 종근당 같은 경우는 이제 4분기 때 되게 네. 좋을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1차 목표가는 13만 원 정도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비만, 당뇨, 요쪽에 이제 이슈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내용들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종근당 같은 경우는 그 포인트를 잡고 우리가 보는 것도 아마 10월 달에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0월 달 정도에 종근당을 조금 더 잘 네. 보는 게 좋고요. 추가 매수 할 수 네. 있으면 추가 매수 할 수 있으세요, 혹시요? 그 20만 원에 사놓은 거예요? 아니요. 네, 지금 새로 산 거예요. 아, 새로 산 거예요? 네, 좀 비중을 늘릴 수 있으세요? 네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우리가 요 안에는 13만 원까지는 레벨업이라 그래요. N자로 꺾여서 올라가는 네.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13만 원 되면 주식을 좀 더 비중을 줄이고 만약 수익이 난다 그러면 20만 원 거를 파세요. 수익 난 만큼. 아. 그래서 이제 포트에 저울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2021년에 매수하신 가격일 거예요. 피크를 네. 달릴 때 네. 그때 이제 제약바이오 네. 섹터가 코로나 때문에 그때 이제 강하게 움직였죠. 그때 이제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리 시청자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여기에 많이 물려 갖고 계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네. 지금 방법은 두 가지 포트를 가지고 이제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네. 이제 산 가격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수익을 난다 그러면 수익을 챙겨오면 네. 여기 21만 원짜리 팔아요. 수익 난 만큼. 아. 그러면 어떻게 해? 계좌의 밸런스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됐죠? 아, 그러면 선생님. 네. 그러면 이게요, 13만 원 레벨업 된 다음에 다시 또 밑으로 또 떨어져 때 박스권에 또 사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계속 이거 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요? 이거 가지고 계속 이쪽에 있는 거를 우리가 단가를 낮추려면. 정리를 해야 돼서. 그렇죠. 예.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단가를 낮추는 의미가 없어요. 그죠? 네. 큰 의미가 없잖아요. 50% 이상 빠진 거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가지고 네. 저울질 하는 거예요. 이게 포트 밸런스인데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제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하냐면 박스권이라 그래요. 여기 박스권 하단, 박스권 상단이거든요. 그럼 지금 딱 네. 중간값이죠. 여기 보면 이 중간값 언저리에 네. 있어요. 그럼 이 안에서는 네.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냐? 있어요. 이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추가 매수해서 13만 원까지 가서 여기서 반 정도 줄여요. 반 정도 줄이세요. 네. 그러면 이 수익 난 거의 반은 여기 이제 손해 난 거를 반 정도 파세요. 네. 그럼 계좌는 똑같잖아요. 잔고는. 그죠? 네. 그죠? 그랬다가 여기 50%는 줄이고 50% 남아 있을 거잖아요. 그럼 13만 원 네. 넘어간다고 여기서 추가 매수해 버리세요. 아, 그 20만 원짜리요? 아, 네. 그러니까 20만 원짜리 추가 매수해 버리세요. 아니면 여기서 수익 난 거를 20만 원짜리를 계속 사 버리세요. 단가를 낮춰 버리세요. 그러니까 수익이 50, 만약에 100원 났다 그러면 100원어치 더 사갖고 이쪽 계좌에 단가를 낮추세요. 이해됐죠? 아니면 그게 좀 힘들다 그러면 네. 수량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여기 수익이 100원이 났다 그러면 100원어치 수량을 줄이세요. 네. 이해됐죠? 선생님 말씀대로.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단가를 날리던가 단가를 내기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수량을 줄여버리세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이 자리에서 이제 13만 원을 넘어가잖아요. 여기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네. 그냥 여기에 가고 있다가 잘 저울질하세요. 13만 원이 넘어가는지 못 넘어가면 넘어간다 그러면 팔지 말고 그냥 홀딩하고 가버리세요. 아.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12만 8천 원, 13만 원 라인을 넘어가잖아요. 그럼 위쪽으로 넘어가요. 세게 넘어갈 수 있고요. 위로 많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이 머리라고 하거든요. 이 렉라인이라고 그래요. 목라인 딱 중간이에요, 여기가. 여기서 이번에 네. 그
여기 1월 달에 한번 여기 13만 원 맞고 떨어졌잖아요. 여기도 네. 13만 원 떨어졌잖아요. 이거 왜 밀리냐라고 하면 이 고점과 저점이 여기 딱 중간값에 있어요. 그죠? 딱 중간값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반등이 끝이에요. 근데 여기를 한번 추라이, 여기를 두 번 추라이 했거든요. 이번에는 넘어갈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추가 매수 더 해서 끌고 가세요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넘어갈 확률이 많이 있고요. 수급을 볼게요. 네. 수급을 보면 여기 보면 기관들이 많이 들어오죠. 네. 최근에 기관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들어와요. 네, 들어오죠. 계속 이렇게 들어오죠. 네. 네, 이쪽에 네. 퍼포먼스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이제 기관들이 이제 매수가 이제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네. 일단 목표는 13만 원 잡고 대응하시고요. 넘어간다고 하면 홀딩하면 돼요. 아, 그다음에 그리고 양만큼 그쪽에 줄이고 나머지는 네, 들고. 네, 그렇게 하면 돼요. 알겠죠? 아, 그럼 선생님 그러면 네. 이게요. 그래도 선생님 보시는 관점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올해는 이제 13만 원 넘어가는 게 나와야 된다랬는데. 네, 올해는 13만 원 있잖아요. 네. 이 13만 원이 넘으면 이제 시세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변곡 라인이라 그러는데요. 이 네. 자리는 만약에 이제 업황 자체가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종근당 제약바이오 업황 자체는 나쁘지 않거든요. 실적 베이스가 되는 것들은 위쪽으로 많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13만 원 넘어가면 또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13만 원이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13만 원이 넘어가면 그때 전화 주세요. 그때 한번 상담을 해야 돼요. 거기서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도 있고 그다음 물량 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3만 원짜리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죠. 13만 원까지 홀딩하시고 그때 되면 꼭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